찬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성체 성렬 대축일은 저희들에게는 낯설은 것은 아닙니다. 늘 매일 미사하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만찬 때의 제자들과 같이 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빵은 나의 살이다, 피는 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들은 독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장막을 해서 그 산 기슭에다 쳐놓고 하느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모세는 소를 큰 걸 해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어떻게 해요? 바로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립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피는 정화하는 악귀를 물리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관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관습을 받아서 그대로 예수님, 야훼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그러한 명령으로 그것을 또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구약 사람들에게는 기억하면은 아 이것은 영원한 사제이신 멜키세덱. 그래서 그는 부모도 없고 또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적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는 마중 나가서 살렘의 왕으로서 빵과 포도주를 내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먹는 음식으로 내놓는 것으로, 그냥 봉헌하는 것으로 내놓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오늘 도성에 들어가서 미리 준비했던 대로 당신은 당신의 때가 오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성체성사를 세우셨던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주시는 빵이 일반 빵과는 달리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는 나의 계약을 맺는 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에서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것으로서 속죄의 의미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서간에서는 이 이야기를 바로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제사로 받아들이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당신이 대사자가 되어서 멜키세덱의 그런 대사제로서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바로 제물이 되셨다. 히브리서 안에서는 구약에서는 여러 차례 대사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제물을 바쳐야 했지만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봉헌하심으로써 어디에 봉헌하셔요? 바로 십자가에 봉헌하심으로써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은 빵이냐?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을 텐데 왜 식사하는 가운데서 빵으로 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빵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빵은 라켐이라고 보통 그렇게 레켐. 그래서 우리가 베틀레헴 할 때 레켐이라는 그 말이 빵입니다. 우리 히브리 언어를 벌써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히브리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알아봐요? 베틀레헴이라는 말을 알면 히브리어 아시는 거예요. 베트라는 건 집이고 레켐은 빵이기 때문에 빵집이란 뜻이죠. 빵이 있는 집. 근데 이 레켐이라는 건 학자들이 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이것이 하필이면 라켐에서 왔겠을까 하는 겁니다. 그 근원은 히브리 말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락함에서 왔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락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을 한다 그러면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에서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적을 향해서 싸움을 하신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인다는 그리고 또 두 번째 락함의 의미는 먹는다라는 음식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락함이라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빵의 의미를 바로 당신의 삶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바로 당신이 이제는 평온한 방법이 아니라 평화의 방법이 아니고 바로 돌아가심으로써 전쟁하는 것보다 싸우는 것보다 당신 자신을 바로 역동적으로 봉헌하시는 것으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것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계약의 그런 피고 너희의 죄를 사해준다. 우리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요.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 성찬의 의미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사 성제가 된 겁니다. 물론 전례의 역사를 보면 지금과 같이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바로 말씀을 듣는 부분과 예수님께서 명하신 빵과 포도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만드시는 그러한 성찬의 예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빵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삶을 얘기해요.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내가 평온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칼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 칼이라는 것은 바로 과감하게 악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시겠다. 우리는 내 생명을 바치는 걸 싫어합니다. 고통을 받는 걸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으면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멀리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나는 칼을 주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빵으로서 빵의 의미가 뭐예요? 싸움이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살아가지고는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취를 받아보신다는 의미는 내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악과 대결하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아니라 바로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신앙은 바로 순교의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빵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취를 받아 모시면서 그러나 내 생활은 세상도 좋고 하느님의 뜻도 좋고 그러나 내가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적당히 섬기고 또 적당히 하느님을 섬긴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 성취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는 바로 하느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오늘 히브리서원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어떤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하는 그 순간에 바로 가장 평범한 빵과 포도주로 그 당신의 그런 현존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바쳤던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멜키세덱이 가져왔던 빵과 포도주의 의미가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에서 완성되었다는 구약에서도 해석할 수가 없는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역사 안에서 성체성사를 정말 거행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이단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성체성사만큼은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성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성령 강림, 예수님의
그런 이름과 함께 삼일체 주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 하나님의 이름 삼일체가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를 만드시지만 바로 성체 성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우리를,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요. 다른 우리를 하나에서 일치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다 내 성격도 있고 내 철학도 있고 내가 요구하는 그러한 이익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흐트러지기 쉬워요. 하느님은 모으시지만 사람들은 흐트러 놓습니다. 어제의 나야 일치되고 좋았던 관계가 이해관계 때문에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이 살과 피로 우리를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개개인마다 속상한 일도 있고 또 개개인마다 이해관계가 있고 개개인마다 이해관계가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성체 성사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빵과 포도주로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시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초대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사랑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이해하고 겸손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다 내 목소리를 냅니다. 내 불평을 얘기합니다. 내 이해관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체 성사의 고마움은 이렇게 갈라지는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준다. 때로 내 상대가 잘못했어요. 내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상대가 때로는 버거워요. 그렇지만 성체 성사의 그런 힘은 나에게 내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내 목소리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성체 성사가 내가 받아 모신 성체가 작지만 그 작은 성체는 나에게 나의 삶에 바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리고 성체 성사의 가장 큰 건 뭘까요? 감사입니다. 성체의 의미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요?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내가 정말 때로는 이것이 절망적인 것 같아도 확실한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갖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없는 분한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내 살아있는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남을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성체 성사는 위대한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받아 모시는 빵 조각이 별것도 아니지만 또 우리 교회는 성혈은 또 많이 못 드리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혈은 쏟아지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우리 교회인들 성체만 여러분이 드리고 싶어 하겠어요? 제가 동방전례에 그 한번 참석했다 두 가지를 후회했습니다. 하나는 너무 오래 한다는 거예요. 미사 한번 하는 게 3시간 정도 합니다. 아, 내가 진짜 너무너무 길다. 죄송하지만 졸기도 했어요. 그 미사 전례하면서. 두 번째는 성체를 모시는데 성체만 주는 게 아니라 빵만 주는 게 아니라 국자를 넣어가지고 내 입에다가 성혈을 집어넣고 요 입에다가 요 사람에다 넣고 요 사람에다 넣고 요 사람에다 넣어가지고 아, 깨름직한 거예요. 남의 입에 들어갔던 걸 또 나한테 넣으니까. 다 끝난 다음에 그 수도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성체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성료를 갖다가 이렇게 성작에다 성작이죠. 거기다 넣어가지고 사람 입에 넣고 또 넣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
건강에 괜찮습니까? 유생에 괜찮았더니 신부님은 가톨릭 신부로서 신앙이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났어요. 신앙이 없는 신부. 그런 굳게 믿으면 무슨 병이 걸리냐고 야단만 맞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본당 신부가 여기다 성녀를 이렇게 놓고 국자에다 하나씩 이렇게 넣어드리면, 예? 여러분들 잘 받아보시겠어요? 교회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성체와 성녀를 다 영해드리고 싶은데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체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특별한 미사일 때는 성체와 성녀를 양정성체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세워주신 이 놀라운 선물은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이신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사랑으로 세우신 성체 성사를 우리가 받아 모시고 또 감사하면서 서로 일치하는 은혜를 청하면서 성체 성사의 대치기로의 의미를 새기도록 합시다.